안녕하세요. 마인 뷰티에서 이제 화장품을 론칭했다고 해서 오늘 전송 모델이 되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드리려고 이제 처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부터 메이크업을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너무 좋아요. 주영씨가 방에 들어가는 그런 컬러를 골라주시면은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내가 또 추천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너무 좋죠. 제가 여기 오자마자 되게 눈에 감는 컬러가 있는데 그게 뭐였다? 토피루즈라는 양귀비 컬러. 사실 이게 평소에 많이 발라본 컬러는 아닌데 너무 컬러가 예쁘게 나와. 일단 이거를 먼저 한번 발라가 줄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딱 발랐을 때 이게 매트 립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얇게 발리고 이게 얇게 발리기 때문에 다른 컬러들하고 같이 발라도 레이어드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그리고 토피루즈를 안쪽에 딱 이런 토피루즈 같은 컬러는 안쪽에 바르게 되면은 약간 형광등을 훅 밝힌 것처럼 얼굴이 환해 보여요. 지금 너무 예뻐졌어요. 진짜 화사해졌네요. 진짜. 제가 딱 기대했던 그 컬러가 아니에요. 홍스 상스 릴라. 이 컬러로 블러셔. 이거 립으로도 블러셔를 할 수 있어요. 블러셔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화사하면서 하이라이트 대신 그런 효과를 같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핀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그냥 대충 두근대어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오! 이게 립스틱으로도 블러셔를 할 수 있는데 되게 편한데요. 이거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모델 잘 뽑아. 너무 딱이에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지금 봄이잖아요. 그래서 막 둘러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끌어봤어요. 근데 이제 얼굴에 봄을 딱 예뻐주시니까